방수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아이오 24. 지난 시간에 이제 레벨레이터 이게 뭔가 뭐 예언자 뭐 이런 의미더라고요. 이게 뭐 루프백이 두 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운드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이제 그 스펙 특성에 대해서 이거 좀 알아봤는데,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이거 이제 시연을 해 보면서 과연 이 루프백이 두 개인 걸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뭐 루프백이 두 개여서 어떻게 우리가 그 사운드 여기 믹서 안에서 그 창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스트리밍용 기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것처럼 뭐 기타랑 보컬만 받아갖고 뭐 사운드 어차피 스트리밍 전용 기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보컬이랑 그 뭐 기타 치고 이래갖고 사운드 모니터만 하고 끝내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믹서 창에서 그죠? 좀 활용도를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갖고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 자 기본 믹서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렇게 메인 믹스의 메인을 지금 보고 있고요. 개인량에 따라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버브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리버브가 지금 안 들리죠? 이 안 들린 이유가 지금 여기 메인에서 리버브가 안 올라와 있어요. 오 예스. 이렇게 모니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버브도 역시 뭐 라지 리버브, 스몰 리버브 이런 식으로 골라서 쓰실 수가 있고요. 좋네요. 네. 이렇게 그럼 사운드를 바로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받은 사운드를 들으면 이제 공간계 날아가죠. 모니터용이니까. 괜찮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사운드를 실제로 녹음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 모니터하는 것 자체에 좀 재밌는 기능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위쪽에 해볼까요? 네. 이런 것들. 네. I'm your father. 네. 이렇게 여기서 뭔가를 바꿔 주실 수가 있는데 뭐 일렉트릭 기타, 뭐 빈티지 채널. 네. 오. 이봐. 그러니까 스페이스 오버로드 하면은 이 보이스가 피치 다운돼 있잖아.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기능을 루프백 1에는 해놓고 루프백 2에는 꺼놓고 막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우 징글징글하다. 그 여기에 뭐 게이트도 지금 걸려 있었고 컴프, EQ, 리미터 이런 것들 전부 다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이런 거 없이 그냥 요거를 다 꺼버릴 수도. 얘도 해제하고 얘도 해제하고. 그러면 이제 이 공간계만 걸린 공간계도 빼버리고. 그죠, 공간계도 빼버렸죠. 이러면은 이제 방송 뭐 안녕하십니까 뭐 박윤우님 뭐 안녕 오늘 뭐 게스트 박윤우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핫키 누르면은 바로 한꺼번에 적용. 말라. 그러니까 이것만 누르는 거야. 하기 전에 이따면 꺼버리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이게 핫키입니다. 핫키. 딱 누르고 딱 쓸 수 있어요. 재밌죠. 재밌네요. 네, 이런 식으로 사운드 자체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럼 이제 루프백을 어떻게 쓸 것이냐. 자, 이 채널 2도 볼게요. 채널 2도 이렇게 은총신 거기서 그 마이크에다 하고, 저는 이 마이크에다 하고, 여기 채널 2에도 이렇게 따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채널 1을 눌렀을 때 채널 1에 적용을 한 거고, 채널 2는 지금 깔끔하잖아요. 네. 근데 채널 2에만 아까 은총신은 이 보이스 켜놓고. 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뭐요? 아까 그 이걸로 해놓고 스타크래프트 OST 하나 틀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야, 왜 이렇게 잘해? 아 개웃기다 진짜 이거. 아 잘하네요. 대박. 자 여기서부터 했어야 되는데. 아 진짜 재밌다. 재밌네.
자, 재밌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재밌네요, 이거. 아, 재밌다. 이거는 기타 들고 할 게 아니네. 그러니까 아, 이런 식으로 너무 아, 재밌다. 그러니까 뭐 기타 지금 이거 같은 경우 기본 마이크니까 여기 리버브만 하고 아까처럼 그냥 기타 치면은 잠깐만 짧게 다시 들려주고 리버브만 네. 하면은 뭐 그냥 이렇게 이거야말로 정말 스탠다드한 거고요. 맞아요. 사실 이거의 기능은 저희도 지금 해보면서 더 이 기능을 알겠지만 아까 저 기능들 대단하네요. 너무 재밌네요. 자, 우리가 그렇게 세팅을 해볼게요. 은총 씨랑 저랑 약간 미쳐가지고 우리가 루프백 1에서는 그리고 이 루프백 1 세팅을 해놓고 실제로 듣기로는 얘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건 그냥 세팅을 하러 온 거고 이걸 눌러야 이제 루프백 1을 듣겠다는 거고 루프백 2를 듣겠다는 거란 말이야. 그 루프백 1 자체를 방금 은총 씨가 했었던 그 장난질 컨텐츠로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피치 다운 해놓고 리버브도 올려볼게요. 말해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루프백 2에서 저는 정상 그냥 이렇게 루프백 2에서 요거 리버브는 다 같이 먹나 보다 그죠? 해봐 요시 같이 먹고요 자 아 그치 왜냐면 리버브 내가 이거 내리면 되지 나는 아 그렇지 난 내리면 되고 너는 그거고 자 이 기본 세팅에서 플레이백을 요렇게 볼륨을 좀 줄여놓는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최고 볼륨으로 해놔도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 플레이백이 봐봐 플레이백 자체를 볼륨을 우리가 나는 그래서 이게 자 그럼 지금부터 김은총의 프로토스 쇼가 있겠습니다 쉘터걸즈 소피아 자 그치 자 그리고 이게 아까 메인에서 이게 너무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인에서는 메인에서도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게 루프백 1 자 이렇게 와서 듣는 거 루프백 1에서 이렇게 그럼 저는 계속 이 세팅 은총씨는 그 세팅 그 다음에 이제 루프백 2를 들으러 가자고 그 루프백 2에서는 아예 우리가 자 너도 이제 이게 아닌 거야 루프백 2는 장난질 없이. 장난질 없고. 장난질 자, 없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냥 나도 이제 리버브 넣어놓고 여기는 그냥 기타 치고 노래하는 채널인 거야. 그렇죠. 그 그러니까 은총 씨가 노래하고 기타 치면서 뭐 우리가 뭐 노래. 여기서는 뭐 갑자기 뭐. 짜라라라라라. 짜라라라. 짜란짜란단다. 이런 걸 하다가. 그리고 갑자기 갔다가 아무것도 아닌 척 따따따라리라 이런 거 가도 루프백 가고 것도 미친 놈이야 아 이거 재밌다 자 이걸 해놓고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얘기가 뭐였냐면 지금 루프백 2에는 그죠. 음악이 안 나오고 있고 루프백 1에는 아까 그 음악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루프백 1 세팅을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 여러분들 인풋 추가하시는 거를 이게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 F4 큐베이스 넘어가서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실제로 이 인풋 채널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처음에 스테레오 있는 이 레프트 라이트 기본 세팅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애드 버스를 해서 스테레오를 하게 되면 여기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이 먼저 나오게 되거든요 그 뭐 뭐를 자 여기서 이제 애드 버스 한 다음에 뭐를 누르게 되면은 내가 여기서 뭐 다른 추가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나오는데 그냥 여기서 스테레오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원래 갖고 있는 애드가 나와요 그럼 스테레오 딱 누르면 루프백이 딱 나오잖아 근데 보통 여기서 이제 다른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은 게 또 누르면 다시 그냥 스테레오 인풋으로 돌아간다고 네. 근데 이거는 여기서 스테레오 또 누르면 루프백 2가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테레오 2가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루프 이름을 바꾸는 거야 얘는 루프 1 오늘 벌레들이 우리를 많이 괴롭히네요 루프 초파리가 1. 네 그러게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루프 2 이렇게 이름을 바꿔놓고 잡았어 그리고 이제 인풋 채널에서 인풋 채널에서 두 개를 채널을 만드는데 자 하나는 루프백 1이야 하나는 루프백 2야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녹음을 얘네를 해볼까요? 녹음을 따면은 두 개가 녹음이 다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녹음을 하면은 다
이거 봐. 얘는 지금 아까 그게 음악이 나오고 있어. 음악이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렇지. 우리는 지금 모니터를 설정을 이걸로 들리게 해놨기 때문에 얘가 안 들리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이걸로 들으면 우리는 루프백 1의 모니터, 이 모니터를 듣는 거야 우리는. 그리고 여기서 선택을 얘를 하면은 우리 루프백 2에 대한 그치. 모니터를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해놓고 나중에 우리가 여기 있는 소스들을 루프백 1을 송출할 것인가 2를 송출할 것인가 정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듣게 되면은 이 아까 루프백 1으로 녹음이 됐던 거는 이렇게 얘는 지금 아까 그래서 음악이 나오고 있어. 루프백 2는 이거. 미안하네.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를 골라고 송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재미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녹음을 해서 이거의 그 성능을 늘려주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뭐 105 정도에 그거 괜찮은 그게 나오고 이거에 사실 정말 중요한 기능은 이거다. 이거다. 이거고 아까 이거 사실 그 말을 했었어요. 그 리뷰하기 전에 아니. 루프백이 두 개여서 뭐 어쩔 거야? 어쩔 거야? 뭐, 아니 루프백이 어차피 하나여서 그 방송 출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게 저희가 오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몰랐어. 몰랐어요. 있다는 걸. 그리고 이게 사실 저희도 좀 약간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로 좀 느끼는 건데 저희가 리뷰어로서 방송 송출을 전혀 안 하는 리뷰어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약간 생각이 몰라. 살짝 편협해지네요. 생각도 짧고 잘 모르고 경험 부족하고. 네, 근데 이제 오늘 또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스트리밍하는 이 리뷰어 기어를 좀 오늘 통해서 저희도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훌륭해요. 재밌어. 굉장히 훌륭합니다. 아까 은총 씨의 프로토스 시연이 저는 정말 인상깊었어요. 제가 하면서도 저도 놀랐어요. 이게 소리가 나는구나. 되는구나. 너무 와. 하여튼 이거는 확실히 좀 뭐. 여러 콘텐츠를 다루시는 스트리머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딱딱 돼요. 예, 뭐 그 왜 요즘 막 그런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뭐 자기가 되게 게임을 잘하는데 일부러 아닌 척하면서 들어가서 그 유저가 아닌 척하면서 들어가서 막 뭐 일반인인 척하면서 뭐 게임을 하고 아니면 목소리도 일부러 특이하게 해서 그 같이 게임을 하는 팀원들 파티원들을 재밌게 해주면서 방송에서 그거를 유튜브 클립을 따서 올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특수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인 다역 하시는 분 뭐 그런 게임 방송을 할 수 있고 음악 방송도 하실 수 있고 그죠. 재능이 다양한 분들이 그렇죠. 매번 방송할 때마다 자기 이제 그 캐릭터에 따라서 세팅 값을 매번 바꾸는 게 아니고 루프백 원투로 딱딱 설정해 놓으신 다음에 클릭하고 클릭하고 아니,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생각이 편협하냐면 아까 시작할 때 뭐야 왜 안 돼 왜 기타 소리가 제대로 안 나? 그게 이펙팅 걸려서 그런 소리가 나고 있는 건데 잘못된 소리인 줄 알고 야 뭐 잘못됐어? 고장난 알고 보니까 말할 때 그렇게 재밌어라고 그러니까. 하는 건데 저희가 우리가 참 이 스트리밍은 진짜 이쪽에 잘 몰라 잘 모르니까 네 앞으로도 그래도 저희가 어쨌든 이런 재미난 기능들이 있으면 어떻게든 여러분들께 네. 그 또 저희만큼 또 어색하신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네네네네. 최대한 이런 내용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오늘. 네, 루프백 두 개는 과연 왜 필요한 것인가에 네. 대한 그런 정말 아주 정확한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네.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은총씨 마무리해 주시죠. 여러분 실시간 방송 스트리밍 하기에 정말 좋은 인터페이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고민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